우연히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알고 봤더니 나 스카우트를 하던 사람이고 또 여기서 만나고.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나러 갈게.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러는데 첫눈에 강하게 끌리는 건 좋은 인연이 아니래요. 전생에 얽힌 인연의 실타래를 풀라고 끌리는 거라서 현생에선 그걸 풀어내려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다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게 된대요. 이렇게요. 끊어진 인연은 다시 이으면 되지 않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웹툰 사업본부는 선우주에게나 다름없으니까 예산은 신경 쓰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취재 떠나신다고요? 네. 장소는 정하셨습니까? 강원도 정선부터 취재해보려고요. 장터도 있고 근처에 한백산이 있어서 작품 배경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한백산. 한백산으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장소 고르다가 즉흥적으로 정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오늘 밤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민주야! 민주야! 싹! 예전부터 대표님! 아니. 대표님이 여길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많이 다치셨습니까? 아니, 여길 대표님이 왜 오신 거냐고요? 폭우 예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한테 무슨 일이라 생기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 야, 괜찮아? 어? 안 되겠네요. 업히시죠. 아니요. 제 남자친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업혀. 누나. 얼른. 업혀. 누나. 얼른! 업혀! 누나! 얼른!
괜찮으실 겁니까?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게요. 회사에서 뵐게요.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이번엔 늦은 건가? 여기. 저 혹시 오늘 시간 좀... 없어요. 대표님한테 내드릴 시간 단 1초도 없어요.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필요 없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사과 받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3년은 같이 일해야 하니까 마무리는 깨끗이 하고 새로 시작해야겠죠? 그럼 제가 예약하고 알려드리죠. 예약은 제가 할게요. 성수동에 이탈리안 테이블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7시에 뵐게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이탈리안 테이블이 맞습니까? 까막눈이야? 까막눈이야! 간판에 써있잖아! 혹시 주소가 성수동... 맞아요, 맞아! 아, 처먹을 거면 기어들어오고 안 처먹으면 가! 아, 죽겠는데 그냥.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아, 진짜. 전 어디 앉을까요? 서현주 씨 이름으로 예약돼 있을 텐데요. 그래, 우리 자주 봐요. 우리 짠합시다. 네. 잠깐, 잠깐만. 네, 대표님. 어쩌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녁 약속 못 갈 것 같아요. 기다리겠습니다. 못 간다고요? 거기 떡볶이 맛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세요. 저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해볼게요. 평생 기다려봐라, 내가 가나. 뭐야? 대표랑 저녁 먹기로 했어? 설마. 일부러 바람 맞히는 거야. 일종의 응징이지. 이와 청년. 궁딩이 괜찮나? 응? 아니, 주문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이러면 싸가지 없어서 궁딩짝이 땀티나. 일행이 오면 주문하겠습니다. 일행이 오면 그때 더 시키면 되지. 야, 이거 1인분에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안 시키냐? 겉만 번지르르하게 생기면 뭐해? 하는 짓 다 그냥 그 짓. 거슴 돈 필요 없습니다. 야, 이런 그지깽깽이 같은 저희 가게에 이렇게 귀티나시는 분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송구스러워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었네. 어떻게 오뎅 국물이라도 좀 어떻게 드릴까? 필요 없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오면 그냥 가야죠. 오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미안한 마음 들게 하려는 속셈인가 본데 소용없어요. 대표님이 한지 생각하면 요 정도 미안한 축에도 못 끼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 약속 장소에 왔고 안타깝게도 가게 문이 닫아서 저녁은 못 먹게 됐으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뭐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게 다요. 아니,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무튼 사과는 받은 걸로 할게요. 됐죠? 근데 여기서 왜 절 보자고 하신 거예요? 꼭 이 호텔이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조심 좀 하지. 와, 파티하나 봐. 우리도 나중에 여기 와서 파티하자. 그런 날이 올까? 올 거야. 무슨 생각해? 네 생각? 네가 내 동지고 애인이고 또 아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약속해. 우리 여기 꼭 다시 와서 춤추자. 지금처럼.
진짜. 약속할게. 괜찮으세요? 방금 이상한 환영 같은 게 보였어요. 예전처럼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키스해봐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까 봐. 힘든데 행복해.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은 상처받으실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은 대표님입니다. 그냥 대놓고 물어봐. 너 왜 민주라고 불렀는지. 송민주. 이제 호기심이 생기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왜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지. 그 인연이 부부의 연이라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